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저희 전문가분들과 상담 필요하시면요. 무료 상담 전화와 무료 문자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2638-3999번 전화 주시고요. 또 간편하게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두 분께서 준비한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자, 김희한 전문가님, 오늘 어떤 이야기로 출발해 볼까요? 네, 오늘은 병력이 있으신 유병자분들에 관련된 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내가 과거에 유병자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과 최근에 나와 있는 유병자 보험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내 보험과 지금의 보험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 남녀 관련해서 1, 2, 3위가 다 동일합니다. 1위 같은 경우는 우리 암이 해당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위는 심장질환, 3위는 뇌질환. 남녀가 동일하죠. 우리 여성분들 5위, 6위에 바로 당뇨와 고혈압 질환, 그리고 남성분들 7위에 당뇨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이 만성질환이죠.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고혈압, 당뇨 관련해서는 그렇게 큰 병이 아니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고요. 또한 남성분들 9위, 10위에는 우리 뭐 운수사고나 추락, 이렇게 상해나 재해 관련된 사망 원인이 있습니다. 이런 통계 자료를 보시면요, 우리가 보험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각 연령별로 사망 원인이 있는데, 우리 40대부터 80세 분들은 동일하죠. 바로 이 악성 심생물인 암이 사망 원인 1위입니다. 우리 암보험 아마 하나들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암보험은 정말 중요한 게 우리 여성분들 유방과 자궁, 남성분들 전립선, 그리고 남녀동이나 방광과 대장점막내암이 바로 일반암인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위, 3위 같은 경우 60대 이상부터는 심장질환이 2위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3위에는 바로 이 뇌질환을 차지하고 있고요. 뭐 앞서서 고의적 자해나 뭐 자살은 우리가 뭐 질병이나 상해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있고요. 40대, 50대 분들도 뭐 간질환이나 우리 심장질환이 계속 나와 있죠. 그리고 뇌질환도 계속 나와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시더라도 내가 암보험만 꼭 준비할 게 아니라 바로 이 이대질환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이 이대질환 관련해서는 뭐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 이렇게 보장범위 좁은 담보로 많이들 준비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와 있는 건강한 분들이 아니라 유병자분들도 가장 보장범위 넓은 이대질환을 준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이대질환 중에서도요, 이 심장질환은 생각보다 수술 방법도 다양하고 또 수술 받는 환자분들도 꽤 많다고 들었는데요. 김희한 전문가님, 그럼 보험 가입하실 때 기억하셔야 할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일단은 통계 확률입니다. 보험은 가장 많이 걸리는 병에 관련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서 자료를 보셨겠지만은 우리 사망원 2위 관련해서 심장질환이 있습니다. 이 심장질환은 2017년도 수술 관련해서 10위, 협심증이 10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 대한민국 수술 건수에서 7위인 스텐트 삽입 수술. 이 스텐트 삽입 수술은 심장 관련된 수술법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대한민국 50대 수술 인원의 4위. 4위에 바로 이 스텐트 삽입 수술이 있습니다. 그러면 심장질환의 수술 관련 방법에 조금 알아볼 건데요. 심장질환은 네 가지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서 계속 얘기한 스텐트 삽입 수술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관상동맥 우회 수술, 그 다음에 관상동맥 확장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장 카테터 삽입 수술, 이렇게 있습니다. 수술 건수를 한번 보십시오. 수술 건수는 바로 이 스텐트 삽입 수술이 가장 많죠.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는 다 10%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수술 구분에서는 비관열과 관열로 나눠지는데, 관열 같은 경우는 우리 신체에 우리 칼을 대는 절개술을 관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외에는 다 비관열이죠. 지금 수술 구분도 보시면은 스텐트와 확장술, 그리고 삽입술, 카테터 같은 경우 다 비관열인데, 우리 우회술만 관열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질환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허혈성 심장수술은 95%가 바로 이 비관열, 칼을 대지 않는 수술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의학기술 발전이 조금 미비했기 때문에 절개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갈라보고 열어보고 확인을 했는데, 지금은 워낙 의학기술 발전으로 작은 내시경을 투여해서 보고 그다음에 굳이 절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심장질환 환자분들 같은 경우 협심증 환자분들 스텐트 삽입 수술 평균 수술 횟수가 무려 3회입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스텐트라는 이 부분을 계속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대질환, 심장질환과 뇌질환 관련해서 바로 이 비관혈 수술을 보상을 하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텐트 삽입 수술을 내가 받았을 때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 시청자분들 보험에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대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저희 전문가분들과 상담 필요하다 하시면요. 아래 번호 편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02-1638-3999번 전화 주시고요. 또 간편하게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박윤미 전문가께도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해요. 이대질환에서 심장질환보다 순위는 낮지만요. 이 뇌혈관 질환, 사망률이 참 높은 질병인데 네. 특히 뇌혈관 쪽은요. 해를 거듭할수록 좀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더 높아질 수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그 미세먼지가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혈액이 뇌조직으로 들어갈 때 유해물질이라는 걸 걸러내는 장벽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미세먼지가 미세먼지보다도 너무나 작은 이 초미세먼지라는 이 먼지가 이 장벽을 뚫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는 정말 생각하기 무서울 정도로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이 발병을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뇌혈관의 염증을 뇌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혈전도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뭐 뇌졸중도 유발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그 화면에 나가고 있는 표를 보시면 뇌 쪽으로는 뇌졸중, 치매, 편두통, 우울증 이런 부분까지도 위험적인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하고요. 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구건조증이나 염증, 가려움증으로 인해서 결막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 그리고 이제 코 쪽은 가장 미세먼지가 바로 침투되는 곳이기 때문에 점막에 자극을 주고 건조해지고 비염이나 후두염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한 대학에서 연구했던 무슨 자료도 한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65세에서 79세의 여성분 3,600명을 상대로 조사를 좀 해봤더니 초미세먼지 농도와 치매 발병률의 상관관계를 좀 구분을 해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결과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어떤 동네가 암이 집단으로 발병을 했는데 그 동네에 어떤 공장이 있었고 어떤 성면이나 먼지가루가 나왔고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단체 민원이 접수된 사례도 있었듯이 결과상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에 살았던 여성분들이 그냥 일반 지역에 살았던 여성분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90% 이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시청하시는 시청자님들께서는 저희가 유병자가 가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험이나 뭐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알려드리지만 치매는 여자분들이 남성분들보다 걸릴 확률도 몇 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치매보험 같은 것도 한 번쯤은 좀 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미세먼지가 조기 사망률을 높인다 이런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그게 결국은 뇌혈관에 또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분 말씀드리면서요. 이 심혈관과 뇌혈관 질환이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저희 방송 계속해서 쭉 집중해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계속해서 아래 번호 이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02-1638-3999번으로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박유미 전문가님. 네. 심지어 이대 질환은요, 발병하면 치료 자체도 절대 쉽지가 않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대질환이 앞서서도 뭐 미세먼지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혈압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합병증으로 인한 혈관 질환들이 많이 발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좀 보시면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런 상품들은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보험 회사들이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개해드리는 것은 그 중에서 어떤 면은 좋고 어떤 면은 좀 부족한 면이 있으니 이 시간을 통해서 정보를 보시고 유병자분들이 그동안 아팠거나 내가 다쳤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지 못했거나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보험이 만기가 끝나서 이제는 다시 가입을 못하나? 어떡하지? 라고 망설이셨던 분들이 이런 정보를 접하셨을 때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소개해드릴 유병자, 이게 뉴 유병자 종합보험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가입 연령대가 확대가 됐습니다. 이전에 판매됐던 기존 보험사들이 75세, 70세만 넘으면 80세만 넘어도
보험 가입하기가 어려운 현실이었는데 이 상품은 15세에서 9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신 상품이셨고 그다음에 이제 갱신형, 무해지 환급형, 비갱신형 자유롭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징을 보시면 건강한 분들 유병자 보험이라고 해서 건강한 분들보다 뭐 손해를 보고 가입하느냐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담보 내용이나 특약 내용들도 우리 소비자분들이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설계를 받아볼 수가 있고 건강한 분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 통합 건강보험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가입 조건을 좀 살펴보시면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 받은 적이 없으시고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예외 질환이 21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2년 이내 입원 수술을 했더라도 지금 저희가 뒤에 소개해드릴 수백 가지 질환도 웬만하신 경우에는 가입을 시켜드리고 있고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질병이 있더라도 안 되나 보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 이내 암으로 인한 진단, 수술, 입원 이렇게 세 가지 3, 2, 5에 해당하는 내용만 없으시다면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좀 알아보시면 좋겠는데 여기 보시면 한 가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3, 2, 5 고지사항 중에 투약사항에 대한 조건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현재 당뇨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으로 약 복용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더라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전문가들하고 좀 본인의 상태라든가 갖고 있는 보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면 유병자 보험 중에서 보장 범위가 가장 큽니다. 뭐 뇌출혈 이렇게 조그맣게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고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폭넓게 보장을 해드리는 아주 좋은 내용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입면제 사유도 굉장히 중요하신데 5대 납입면제입니다. 암, 그리고 뇌출혈처럼 보장 범위가 좁은 게 아니라 뇌졸증, 그리고 급성심근경색증 포함해서 상해나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애를 입었을 때 더 이상 그 시점부터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시고 그 뒤에는 계속해서 보장을 받아갈 수 있는 이런 알찬 내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픈 분들도 건강한 분들과 동일한 보장이 가능한 U325 유병자 보험 만나봤습니다. 자, 상담 필요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보험 369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1638-3999번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박유미 전문가님. 네. 가입 조건에서 2년 이내 입원 및 수술을 했어도 인수 가능한 예외 질환이 무려 212개나 네, 돼요. 맞습니다. 네, 대표적인 질환들은 어떤 게 있나요? 이전에는 뭐 대여섯 가지 질병, 몇 가지, 열 가지만 아니면 해줄게라고 하다가 이제 또 보험사들끼리 살짝 경쟁도 있다 보니까 지금은 유병자들 시장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앞서서 우리 김 전문가가 설명도 드렸지만 기존에 조금 불합리하게 좋지 않은 조건으로 가입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한번 갈아타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화면에 보여지고 있듯이 백내장을 포함해서 요실금이나 위염 같은 경우 저도 위염약을 얼마 전에 속이 안 좋아서 먹고 있는데 드시는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아주 흔한 장염, 맹장, 염좌나 골절, 휴가철에 골절로 치료받거나 이게 삐끗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으세요. 자, 그리고 건강검진 받다가 우연히 나올 수 있는 대장 용종, 그다음에 이제 위 용종, 비염이나 독감으로 약 며칠 드신 분들, 요로결석으로 돌깨시거나 충격파 시술하셨던 분들, 방광염 같은 경우 교통사고로 단기간 입원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210몇 가지 넘는 이런 큰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설사 치료력이 있더라도 그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대부분은 통과가 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보험 365 전문가분들과 상담 나눠보시고요. 앞선 좋은 혜택들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료 상담 전화 02-1638-3999번 전화 주시고요. 또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명쾌한 해답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김희아 전문가님,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2대 질환의 보장 범위는 뇌혈관과 또 허혈성 심장 질환이 가장 넓은 걸로 알고 계실 텐데요. 이 플랜에서 포인트로 강조하신 부분이 가장 보장 범위 큰 심뇌혈관 질환,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가 바로 우리 심장 질환입니다. 보험사들이 심장 질환의 보장 범위를 판매하고 있는 게 각각 다 다른데요. 일단은 기존에 알고 있던 허혈성 심장질환이 가장 보장 범위가 넓었습니다. 그래서 허혈성 심장질환은 이 모든 걸 다 보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유병자 보험에서도 보험사들마다 특정 허혈성 심장질환이라 해서 허혈성 심장질환보다는 조금 더 보장 범위 좁은
이 담보를 판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급성심근경색. 우리 급성심근경색은 심장질환 전체 환자의 9%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린 보험을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겠느냐. 바로 가장 보장범위 넓은 허혈성 심장질환을 가입했으면 됐죠. 하지만 이게 유병자 보험에서요. 허혈성 심장질환보다 더욱더 보장범위 넓은 담보가 심질환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걸 보상을 하느냐면은 급성 뭐 류마티스 열이나 가장 중요한 이 부정맥을 보상을 한다는 겁니다. 기존의 허혈성 심장질환은 부정맥을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유병자 보험에서 부정맥을 보상하고요. 특히 류마티스 관련된 심장질환을 보상을 하고 기타 형태의 심장병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총 네 가지가 있는데 급성심근경색, 특정허혈성,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최근에 나온 심장질환. 보장범위 보시면은 허혈성 심장질환은 이 부분을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류마티스 열의 심장질환. 그리고 특정도 당연히 보상 안 하겠죠. 특정은 또한 협심증을 보상을 안 합니다. 협심증은 우리 심장질환의 80% 이상 환자들이 겪는 심장질환이고요. 그다음에 급성심근경색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 많이 보상을 안 하고 있죠. 다음 장도 있습니다. 다음 장에 관련해서도 허혈성 심장질환은 이 부분을 다 보상을 하고 있지만은 밑에 기타 형태의 심장병은 허혈성 심장질환을 보상을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특정 허혈성은 기타 허혈성 심장질환 보상 안 하고 있죠. 급성심근경색은 더욱더 범위가 좁습니다. 우리가 보험은 계속 확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이 보험사들마다 보장하는 게 다 다른데 제가 두 가지의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6이 나오면은 10억을 받으실 수 있고요. 10번을 던져서 6이 나오면 1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 중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 10번을 던지는 게 더욱더 유리하겠죠. 이런 것처럼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보장범위 넓은 회사를 선택을 하셔야지 나중에 이런 질환에 걸렸을 때 보험사들과 분쟁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보장이 안 되는 부분들을 심뇌혈관 수술비로만 보장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지금 보험사 중에 판매하고 있는 회사는 단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부정맥과 뭐 심부전을 보장을 하는데 저희가 허혈성 심장 수술을 했을 때 면책이 되는 한 세 가지 질환을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심부전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샤워를 할 때 샤워기 물줄기가 약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짜증이 나죠.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끝까지 피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가 바로 이 심부전인 거죠. 그래서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부분이 심부전이고요. 그다음에 부정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샤워를 하고 있는데 찬물, 더운 물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부정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불규칙적으로 심장이 뛰는 경우 막 심장이 빨라졌다가 느려졌다 이런 경우가 이제 부정맥일 거고요. 우리 심장 판막질환은 우리 심장에 피가 역류되지 않게 막는 게 바로 이 판막이라는 이 기관이 있는데 이 부분이 망가졌을 경우 그럴 경우 피가 역류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 다 허혈성 심장질환에서는 보상을 안 합니다. 이 세 가지 같은 경우는. 근데 앞서 보신 것처럼 심질환 같은 경우 만약 수술비가 준비가 돼 있으면은 이 세 가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 보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만약에 부정맥을 만약에 실제 보상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냐. 만약에 이 보험을 가입을 하고 빈맥, 부정맥으로 고지파 수술을 시행할 경우 이럴 경우 허혈성 심장질환 준비하신 분들은 보상이 안 됩니다. 하지만은 심질환을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 이 부정맥, 뭐 빈맥, 심부전 관련해서 다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정맥도 이렇게 실제 보상 사례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좀 자료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발작석 빈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고주파 열 치료를 하고 있죠. 이런 경우 허혈성 심장질환은 보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심장질환의 범위를 보시면요. 가장 넓다는 허혈성 심장질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심질환이라고 볼 수 있고 정극도자 절제술을 시행하였음 이럴 경우 허혈성 심장질환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 보상을 아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질환을 한번 들어가 보면요. 뇌질환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뇌질환은 총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보장 범위 넓은 게 바로 이 뇌혈관 질환이고요. 그 다음에 유병자 보험에서 나온 특정 뇌혈관 질환, 그리고 뭐 뇌졸증, 뇌출혈인데, 이 여기서 보듯이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면요. 뇌혈관과 뇌졸증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뇌혈관은 이 모든 코드에 관련해서 다 보장을 하고 있지만 뇌졸증은 그 다음에 5번 I64에 관련해서 명시되지 않는 뇌중풍을 보상을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뇌혈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의사분들 같은 경우 조금 애매하거나 병력에 관련해서 원인이 명확치 않다 그럼 거의 다 기타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서 본 기타 심장질환 보상하는 것처럼 이 뇌질환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뇌졸증을 준비하신 분들은 기타 뇌혈관 질환에서 당연히 보장 못 받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뇌출혈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 이 뇌경색증을 보상을 안 하죠. 뇌경색증은 우리 뇌질환 환자, 우리 대한민국 뇌질환 환자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포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생명보험사에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 증권 들여다보시면 거의 다 이 뇌출혈로 보장이 다 써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보장 범위 넓은 뇌혈관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보험 가입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뇌혈관 질환까지 보장 범위 살펴보셨는데요. 기존에 알고 계셨던 허혈성 심장질환에 관련해서 더욱더 보장 범위가 넓어졌다고 합니다. 자, 아직까지 이대질환, 심장질환에 대해서 준비 안 되신 분들, 그리고 진단비만 준비하신 분들, 앞선 수술비로 든든하게 보장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보험 365 아래 번호 열려 있으니까요. 02-2638-3999번 전화 주시고요. 또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희아 전문가님, 이 뉴 유병자 종합보험에서 또 하나 특징적인 부분은요, 건강한 사람과 동일한 통합보험이라고 하신 점인데요. 그 말씀은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도 보장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당연히 당뇨와 그 다음에 고혈압 관련해서 수술도 보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대진단에 관련해서 알아봤다라 하면은 그 다음으로 알아볼 게 바로 이 수술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진단비를 먼저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준비하는 게 바로 수술비인데 수술비도 보험사들마다 보상하는 게 기준이 다 다릅니다. 지금 이 저희가 비교한 자료는 손해보험 관련된 보험사들을 비교해 봤고요. 그래서 A, B, C, D사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A사 같은 경우 71가지 관련해서 질병을 보상하고 B사는 뭐 62가지, 그리고 C사 40가지, 뭐 D사는 21가지인데 특히 A사가 가장 많이 보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상하는 금액이 각각 다릅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뭐 21대 뭐 300만 원, 62대 300만 원, 62가지 뭐 71가지 이 질병을 모두 다 300만 원을 보상하는 게 아니라 병력마다 조금 다른데요. 경증 관련된 부분은 보험사들이 많이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2대 특정 질병은 500만 원 보상하는데 이 500만 원 보상하는 질환 보시면요. 우리 앞서 알아본 2대 질환, 심장과 뇌혈관 질환에 관련해서 수술했을 경우 보상을 하는 게 5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뭐 간질환, 심부전증, 그리고 뭐 파킨슨병 이런 건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보다 조금 적은 30만 원의 질병들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수술 1위인 바로 이 백내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관절염, 그리고 생식기 질환, 우리 여성분들 유방의 종양, 뭐 작은 근종 이런 부분 관련해서 수술했을 때 30만 원. 그리고 뭐 35대 생활 질환 관련해서도요. 뭐 담석증 관련된 부분, 그리고 여성분들, 남성분들 뭐 골다공증, 뭐 식도염 이렇게 있고요. 가장 적은 게 바로 이 치액입니다. 이런 것처럼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수술비가 이렇게 다르고요. 그 다음에 가입금액이 각각 다 다른 것처럼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의학용어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다 이렇게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비교 자료를 한 번 더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당뇨와 이제 고혈압 관련해서 수술비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보험사 같은 경우 가장 보장 범위 넓은 심장 질환에서 보상을 하지만은 이런 경증 질환인 당뇨도 보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당뇨나 고혈압으로 수술했을 시 500만 원을 보상을 하는데 비관혈 절개를 하지 않아도 100% 500만 원을 보상을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당뇨 고혈압 질환으로 입원을 했을 경우 3만 원입니다. 그래서 입원 같은 경우 꼭 수술을 하지 않아도 그냥 일시적으로 입원을 하셨을 경우도 바로 3만 원을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65세 이상 관련해서
우리 연령별로 병원을 갔을 때 질병 보시면요. 바로 1위가 고혈압입니다. 그리고 7위에 당뇨가 있죠. 이런 것처럼 만성질환이고 내가 약만 먹으면 관리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 사망 원인이나 그리고 발병되는 수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혈압과 당뇨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의학적으로 취약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은요. 굉장히 무서운 게 바로 이제 뭐 족부궤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발이 썩어가는 이제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발끝까지 피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피가 전달되지 않는 이유가 우리 당뇨 환자분들 피는 굉장히 끈적끈적하고 혈액의 흐름이 느립니다. 그래서 족부궤양 발병률 보시면 한 15%에서 20% 정도 환자 분포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발률은 더욱더 높죠. 30%이고 4년 내에 반대쪽 한쪽이 발병되고 다음 년에 4년 내에 반대쪽이 발병 확률이 무려 50%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이렇게 합병증 관련된 수술비를 꼭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앞서 71대 질병 수술비에 700만 원을 보상하고요. 그 다음에 당뇨 고혈압 질환 관련된 수술비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1000만 원 그래서 1700만 원을 보상하는데 여기 반복이라고 써져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당뇨 환자분들 족부궤양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첫 번째로 합병증 오는 게 바로 이제 눈에 관련된 실명 부분이 오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다 보상을 하고 만성 이제 뭐 신장이 약해집니다. 당뇨 환자분들. 그래서 신장 합병증까지 보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 중에 당뇨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아버님 어머님이 뭐 할아버지 세대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보험을 유병자 보험을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보험 365 뉴 유병자 종합보험 325 플랜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저희 전문가분들과 함께하고 싶으시면요. 아래 번호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무료 상담 전화 02-1638-399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유병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보험이 여러 보험사에서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박유미 전문가님, 유사한 상품들 중에서도 보장 범위에 있어서는 이번 플랜이 최대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수술비의 범위도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여러 개 회사를 비교를 해서 좀 장단점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좀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겠고 자 지금 보시면 5대 기관 질병구 수술비 관련 보험사별 수술비 지금 비교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조를 좀 해드렸던 심내혈관 수술비 부정맥 관련된 수술비를 유일하게 보상해주는 폭넓은 그 범위의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 A, B, C사를 보시면 A사에서만 보상이 되는 걸로 현재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71대 질병 수술비도 A사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B사나 C사에는 종류가 좀 다르게 보장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대 기관 수술비는 심장, 뇌혈관, 그 다음에 간, 신부전, 폐질환, 이렇게 이제 다섯 개 기관에 대한 보상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A사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연간 1회 보장, 그리고 5대 기관 모두 100% 지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B사 같은 경우나 C사 같은 경우는 세 가지, 간, 폐, 심장, 아무래도 좀 이게 위험률이 높은가 봅니다. 이 질환에 대해서는 약속한 금액의 50%만 감액 지급을 하는 걸로 나와 있으니 어떤 게 소비자들에게 유리할지는 필요하신 부분을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종에서 5종 수술비도 지금 A사 같은 경우에는 같이 준비가 가능하시고 B사는 안 되고 C사는 가능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나와 있는 당뇨 고혈압 수술비도 A사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B사나 C사는 포함이 되지 않았고요. 이 회사의 그 A사의 좀 장점 중에 또 하나는 표에 나와 있듯이 71대 질병 수술비는 물론이고 지금 1종에서 5종이라는 것이 좀 사소한 수술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2종 같은 경우는 30만 원 이렇게 해서 등급이 1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1종에서 5종 수술비를 중복 지급을 하는데 A사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 합산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담보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유리하다고 짚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술비까지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 주셨는데요. 그럼 인수 기준 항목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보험사별 인수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시청자님들 중에서는 이전에 좀 더 질환이 여러 가지 많이 해당 사항이 없었을 때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부담보로 가입을 했다거나 이런 케이스들도 있으신데 자 지금 보험사별 인수 항목 기준을 좀 잠시 비교를 해드리면 경증질환 인수를 동일하게 놓고 봤을 때 A사 같은 경우에는 212가지 범위가 좀
널적 개수가 많고 비사 같은 경우에는 106개, 그다음에 시사 108개, 그다음에 D사는 40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회사는 장점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A사가 그 종류가 여러 가지 경증 질환에 대해서 폭넓게 보상을 해주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알릴 의무를 딱 한 가지만 보는 회사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또 B사가 유리하다면 그쪽으로 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나 비교 포인트는 그건 하나 있습니다. 타사는 예를 들어서 알릴 의무를 한 개만 본다고는 하지만 그렇다면 보장이나 보험료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손해를 볼 수는 있지만 어떤 질병에 있어서는 유리하신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A사가 장점은 가장 많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하고 폭넓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보험사들 비교 분석해 주셨는데요. 이 A사의 유리한 부분이 돋보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필요하신 분들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2638-3999번 계속해서 편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비교에 있어서 하이라이트는요, 보험료 부분일 텐데요. 전문가님, 보험료는 어떤가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소비자들이 내야 되는 한 달치 보험료에 대한 부분. 아무리 보장이 좋아도 너무 비싸다라고 하면 또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325 관편심사 보험료 비교표를 보고 계시는데 우선 저희는 암진단이라든가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까지 넣어서 3대 질환에 대한 담보에 대한 비교를 좀 보여드립니다. 자, A사 같은 경우에는 B사, C사에 대비해서 보험료가 이제 49,000원대, 비사가 74,000원대, 그다음에 시사가 83,000원대입니다. 그러면 비사 대비해서 A사가 보험료는 24,000원 정도가 저렴하신 걸로 보이시고요. 시사 대비해서는 좀 더 크죠. 34,000원대로 차이가 좀 많이 나시는데 자, 암진단금 3천만 원을 동일 비교를 했을 때에도 A사가 좀 굉장히 저렴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유사암 같은 경우에도 1천만 원으로 폭넓게 보상을 해드리고 여성분들에게 가장 발병률이 높은 갑상선암도 유사암 포함이 되어 있지요. 자, 그런데 보험료를 비교해 보시면 많이 저렴하십니다. 그래서 2대 진단까지 지금 비교를 해드렸는데 60세 여자분 1급 기준으로 20년 갱신형으로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 이게 담보 내용을 비교를 해보시면 4만 원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기존에 우리 소비자분들이 나는 안 보험은 충분히 준비가 돼 있어 라고 하는 분들도 있으실 수가 있고 각 가정마다 경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혹시 기존에 준비된 보험이 있는데 라고 하신다면 유지하시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2대 질환만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받으실 때 암은 제외를 하고 2대 질환만 넣어서 설계를 받아보셔서 위험한 2대 질환만 좀 더 보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술비와 인수기준 항목들 그리고 여기에 보험료까지 저렴하다고 하니까요. 상담 필요하다 하시면요. 저희 보험365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99번 전화 주시고요. 또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명쾌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뉴 유병자 종합보험으로 돌아와서요. 박윤미 전문가님. 네네. 주요 담보하고 가입 금액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종합 통합 건강보험 개념으로 저희가 소개를 해 드리기 때문에 좀 하나씩 짚어 드리면 기본 계약은 필요에 따라서 크게 넣으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보험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설계를 최소로 100만 원으로 준비를 해 봤고요. 보험료 납입 면제 대상 10만 원. 이 내용은 납입 면제에 해당하는 사유가 5대 앞에서 말씀드렸던 5대 납입 면제에 해당을 하셨을 때 기본적으로 납입이 면제가 되고 위로금 쪽으로 10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혹시라도 좀 더 받고 싶다 노후에라고 하신다면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이것도 폭넓게 세팅이 가능하니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자, 뇌혈관이나 허혈성 진단비도 500만 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도 1000만 원인데 사실은 요 A사의 히스토리를 보면 원래부터 이 담보를 계속 판매를 했던 게 아닙니다. 그전에는 불과 2-3년 전만 해도 뭐 특정 허혈성 심장질환, 특정 뇌질환이라고 해서 앞에 특정을 붙여서 몇 가지만 보상을 했다가 2018년 한 6월경부터 해갖고 허혈성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으로 범위가 넓어졌고 2019년 지금 올 7월서부터 이 상품이 뭐 언제까지 판매가 될지는 저희도 사실은 잘 모르지만 위험률 조정이 될 때까지는 소비자분들이 좋은 특약을 찾아가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심혈관, 심뇌혈관 질환이라는 담보로 지금 폭넓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도 500만 원 넣으실 수가 있고 뇌졸증,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도 1,500만 원.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아, 그동안에 암에 대해서는 재진단을 많이 보상을 해주는 회사들이 있었는데 손보험업계에서는 가장 처음으로 그래도 재진단 3대 진단비 암을 포함하고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으로 2년마다 진단을 받더라도 계속해서 반복 보장이 되고 있는 이 부분 재진단 진단비까지도 2천만 원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담보이기 때문에 기존의 암보험이 있다라고 하면 이 재진단 담보를 넣어서 보강을 해놓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봐도 이 주요 담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밖에도 더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좀 이어서 봐드리면 고혈압, 당뇨질환 수술비 500만 원, 77대 71대 질병 수술비 22가지에 해당하는 것은 500만 원. 그리고 이제 앞서서 전문가가 김 전문가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71대 질병 수술비 중에서 뭐 13가지는 30만 원, 35가지는 30만 원. 이런 식으로 종류별로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당뇨 고혈압 질환 수술비도 손보험업계에서는 지금 A사가 가장 먼저 그래도 판매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비슷한 상품이 없는 걸로 보여지고 있으니 있을 때 좀 잘 준비를 해두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당뇨나 고혈압 질환 이 수술을 하시게 되면 이게 1회당 반복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한 번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그 고혈압 당뇨 질환 수술비는 혹시라도 합병증으로 인해서 반복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또 있는 특약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요 지금 담보들 중에서 얼마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있지만 예를 들어 71대 질병 수술비를 넣었는데 일반 질병 수술비를 또 넣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현장에서 꽤 많이 들어옵니다. 어떤 차이가 극명하게 있냐면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카테터나 내시경 같은 요런 수술은 시술이란 용어로 표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비자분들이 질병 수술비만 갖고 계신다면 여기에서는 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칼을 대는 수술이어야 하다 보니까 그래서 71대 질병 수술비와 일반 이런 질병 수술비라든가 1종에서 5종 까지 들어가는 요 수술비를 유일하게 지금 A사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동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사에 비해서는 좀 폭넓게 수술비를 받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짚어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수술비 같은 경우에 내가 진단금을 좀 넉넉히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플랜을 또 설계를 받으실 때 진단금은 좀 소액으로 제외를 하고 수술비 위주로만으로도 설계가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만 챙겨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선 주요 담보들 나에게 맞춤형으로 준비해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상담 필요하시면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99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방송 보험 365 여러분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김희아 전문가님. 마지막으로요. 유병자 보험을 더 알차게 할 수 있는 특정 질환자분들 위한 실속형 플랜까지 준비하셨다고요. 네, 방금 만나보신 이 플랜 같은 경우 유병자 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는 담보를 저희가 쭉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여건에 맞춰서 넣으셔도 되고 빼셔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보장범위 넓은 심내혈관 수술이 없으신 분들 우리 2대 질환이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한 이 플랜입니다. 그래서 기본 계약은 바로 상해 사망을 지금 최소인 100만 원만 넣으시면은 기존에 뭐 3천만 원 넣었던 이것보다도 보험료를 한 번 더 줄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 납입 면제 대상 아까 암, 뇌졸증, 급성심근경색, 상해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다섯 가지 납입 면제 걸리시면은 그 순간부터 보험료 안 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질병 수술 관련해서 우리 질병에서요 수술비 중에 가장 보장범위 넓은 게 바로 이 질병 수술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질병에 수술했을 때 그때마다 20만 원씩 보상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에서 보상 안 하는 부정맥, 뭐 빈맥, 기타 심장병 다 보상하는 게 바로 이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보상하는 거고 그 다음 뇌혈관 질환에서 500,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500. 그러면 우리 심장질환 가장 경증인 협심증이 걸렸을 때 스텐트 삽입 수술하고 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스텐트 삽입 수술 받으면은 얼마 보상 받느냐? 바로 2천만 원 보상 받는 겁니다. 어떻게 받냐? 심내혈관에서 1천만 원 받고요. 그 다음에 심장질환인 허혈성 심장질환에서 500 받고요. 그 다음에 71대 질병 수술비 22가지에 관련해서 500만 원 받다 보니까 2천만 원 보상 받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정맥. 부정맥은 허혈성 심장질환 가지고 있으셔도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심내혈관. 여기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그리고 71대에서 500만 원. 그래서 1500만 원.
그리고 뭐 다발성 13대 30만 원 보상하는 거는 아까 백내장 수술 기억나시죠? 그리고 30만 원 35대 관련해서 있고, 그다음 치액 수술비는 그보다 작은 10만 원. 그리고 당뇨 고혈압으로 인한 수술 관련해서는 500만 원. 그럼 만약에 당뇨 환자분들 망막 관련해서 이런 합병증이 오시면은 일단 500만 원 보상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71대에서도 500만 원.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보상을 받으시는 겁니다. 보험료 수준 한번 보겠습니다. 50대 뭐 여성분들, 60대 여성분들, 70대 여성분들, 그리고 71세 여성분들까지도 다 3만 원대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보험료가 저렴하죠. 71대 보험료는 조금 다른 점이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 수술비 이 두 가지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적정 보험료 수준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담보를 조절한 거고요. 그다음에 남성분들 같은 경우 뭐 50대 분들은 뭐 4만 원이 조금 안 되고요. 60세 분들은 연령에 맞는 한 6만 원 수준, 70세는 7만 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갱신형의 100세 만기이고요. 직업은 1급 기준, 뭐 여성분들 주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심뇌혈관 수술비 플랜 만나보셨는데요. 보장 혜택이 정말 크죠. 계속해서 자세한 상담 나눠보시고요. 앞선 혜택들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 번호 02-2638-399번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자, 다음은 당뇨 플랜 만나보겠습니다. 김희아 전문가님. 네, 그래서 당뇨가 걱정되는 플랜입니다. 우리 뭐 부모님이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당뇨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리고 당뇨라는 질환은 다른 뭐 고혈압, 고지혈증 질환보다도 합병증으로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 혈관 질환이 2대 질환에 매우 취약한 질병이고요. 그래서 600만 당뇨인을 위한 플랜입니다. 그래서 기본 계약은 앞서서 똑같습니다. 상위 사망 최소로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 납입 면제, 5대 납입 면제, 암, 뇌졸중, 급성 신근경색, 상해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겪었을 때 납입 면제가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수술비 71가지에 관련된 수술비가 나와 있고, 또한 심뇌혈관 수술비가 또 동일합니다. 앞서서 2대 질환 수술비와 그리고 당뇨 고혈압 수술비 있는데, 만약에 또 스텐트 삽입 수술 만약에 했을 경우 어느 얼마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71대에서 500만 원 보상받고요. 그다음에 심뇌혈관 수술비 1000만 원 받고 이렇게 해서 1500만 원 보상받으시는 거고요. 그다음 당뇨 합병증 수술비는 여기서 500, 그다음에 71대에서 500. 그래서 1000만 원 보상받습니다. 그리고 당뇨 합병증으로 만약에 입원을 한 경우, 이런 경우는 입원 일당 이렇게 나눠져 있죠. 질병 수술로 인한 입원 일당 첫날부터 10일까지만 보상을 하는 게 5만 원입니다. 그러면 최대 보상하는 거는 50만 원만 보상하는 거겠죠. 10일 같은 경우. 그리고 당뇨 고혈압으로 인한 수술 입원 일당은 4일째부터 보상을 합니다. 그리고 최대는 120일. 그러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보상 안 하고 4일째부터 보상하니까는 그때부터 3만 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8만 원. 보험료는 뭐 40대 분들 같은 경우, 남녀 같은 경우 2만 원, 뭐 만 원대고요. 50대 분들, 남성분들도 4만 원이 안 되고 여성분들도 2만 5천 원대. 그리고 뭐 60대, 70대 분들, 그리고 80세 분들까지, 여성분들은 다 저렴합니다. 여성분들은. 그렇지만은 70세 분들,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각 연령, 본인 연령대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저보험료는 또 3만 원이기 때문에 당뇨가 걱정되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당뇨 가족이나 친인척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당뇨 유병자 보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렴한 보험료로 최대 보장 누려보실 수 있는 당뇨 플랜 만나봤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면요, 아래 번호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2638-3999번 계속해서 좀 이용해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고령의 부모님께 꼭 필요한 플랜이 될 것 같습니다. 김희아 전문가님, 진단비와 수술비 플랜 살펴볼게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80세 노모를 두신 분들, 노부모를 두신 분들, 80세 부모님을 위한 진단비와 수술비입니다. 기본 계약은 동일하죠. 그리고 보험료 납입 면제 조건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보호장 범위 넓은 질병 수술 관련해서 20만 원, 그리고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 200만 원, 진단비입니다. 진단비는 모든 보험사가 처음 한 번만 보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술비를 준비하는 이유가 수술비는 두 번, 세 번, 열 번까지 계속 중복, 반복 보상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80세까지 심뇌혈관 1000만 원을 보상을 합니다. 수술비를요.
다른 보험사들은 80세분들은 가입 금액이 수술비도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수준이지만은 이 회사 같은 경우 1000만 원 보상하고 있고요. 71대 질병 수술비도 젊으신 분들과 차이점이 없죠. 500만 원, 30만 원, 30만 원, 10만 원. 동일하죠. 하지만 당뇨 고혈압 질환 수술에 관련해서는 조금 적습니다. 앞서서 500만 원이지만 80세 분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수술을 많이 할 걸로 보험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가입 금액을 이렇게 100만 원으로 줄인 거죠. 그래서 뭐 남성분들 같은 경우 10년 갱신형으로 준비하시면은 6만 8천 원대로 준비를 할 수 있고요. 5년 갱신형은 5만 6천 원대. 여성분들은 10년, 5년 따질 것 없이 다 3만 원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너무 짧다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요. 80세 분들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10년이면은 정말 지금 충분합니다. 왜? 지금 평균 연령이요. 남성분들이 한 83세 정도 되고요. 여성분들이 한 87세 정도 되기 때문에 10년으로 준비하시면은 90세까지 충분히 다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